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옥 채널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호야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상에나, 드디어 호야꽃이 지금 활짝 피었답니다. 자,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 호야꽃이 피었는데 살짝 물로 살짝 들쳐서 봐야 돼요. 이거 얼굴을 보리면 밑으로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예, 얼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들쳐야 꽃이 제대로 보인답니다. 자, 여기도 꽃송아리가 있고 여기는 꽃몽오리가 얼마 있으면 탁 터질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아주 조금 크게 지금 맺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봐도 여기는 얼마 있으면은 꽃몽오리가 톡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시면, 자, 밑에도, 예, 꽃몽오리가 있고 지금 여기저기서 꽃몽오리가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요 밑에도 꽃몽오리가 있고 이게 꽃몽오리 맞죠? 자,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요 끝에서 꽃몽오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꽃몽오리더라고요, 이게. 끝에서 조그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도 꽃몽오리가 있고 그리고 요쪽에 살짝 가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꽃몽오리가 있습니다. 지금 꽃천지랍니다. 우리 호야가 지금 그때는 제가 안경을 보고 돋보기 안경을 보고 꽃몽오리 찾느라고 막 헤맸는데 그럴 때가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꽃몽오리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여기도 지금 이그 예, 호야는 지금 한 꽃몽오리가 한 5개 정도 지금 조마시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이 다 피고 나면은 이제 2차로 쟤들이 꽃이 필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예쁘게 활짝 웃고 있는데, 얘들이 꽃몽오리가 탁 피면은 한꺼번에 피워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하나씩 지금 피고 있습니다. 오, 요쪽에도, 아이고, 요쪽에도 살짝 보면, 여기도 역시 꽃몽오리, 오, 여기는 지금 꽃이 폈다가 지금 몇 개가 떨어지고는 없어요. 그런데, 예, 꽃송아리가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예, 송아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메마를까 봐서, 예, 꽃송이 있는 곳은 피하고, 요, 꽃송아리 없는 데는 물을 한 번씩 이렇게 품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싱하고 아주 탄력 있게 싱싱하게 아주 잘 크고 있는데요. 자, 요쪽에도 아주 탱글탱글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예, 자주 뿌리면, 얘들이 꽃몽오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씩 이제 꽃몽오리 없는 쪽으로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요 끝을 보시면은 약간 꽃몽오리 같아요. 얘도 지금 새잎이 올라오면서 예, 끝팅이가 약간 꽃몽오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여기 이제 다 찾아보면 한 다섯 송이가 지금 밑에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지금 조그마시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예, 꽃몽오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도 살짝 여기도 꽃몽오리가 있고, 예, 그렇게 작던 꽃몽오리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이 지금 꽃이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꽃이 피려면 정말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댓글에 보면 우리는 호야꽃이 안 피고 있어요. 맨날 가끔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그 꽃을 햇빛을 진짜 많이 보여야 이 꽃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러면 예, 꽃이 그늘에서는 절대 피지를 않습니다. 예, 그 햇빛을 강한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밤그늘에서 예, 키야도 얘들은 뭐 예, 꽃이 잘 피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베란다에서 하루 종일 그 햇빛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몇 시간씩 잠깐 이렇게 햇빛을 날마다 보여주면 예, 꽃이, 그, 꽃몽오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도 햇빛을 가급적이면 많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물줄 때는 살짝 여기가 힘이, 잎이 없을 때 물을 푹 주거든요. 그리고 뭐, 안 그러면 이제 흙을 볼때 흙이 좀 겉흙이 좀 메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 해옥 채널에 오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